collaboration is the basis. collaboration 뭐야? 혼자 하는 거야? 아니면 같이 하는 거야? 어, 같이 이제 쉽게 얘기해 뭐 합동이라는 뜻도 있고 협력이라는 뜻도 있겠죠? 협력이라는 게 is the basis. 뭐다? 베이스. 밑에 깔려 있는 거잖아. 그게 뭐야? 기본. 기본이래. 뭐해? 대부분의 foundational art. 기반적인 예술과 화학에. 됐어? 그러니까 아주 대부분의 기초과학이랑 기초예술에선 협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. 그렇지?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. 비가 먼저죠? It is often believed. 이것이 종종 믿어졌대요. 믿어진 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. 믿어진 내용이 중요한 건데 뭐가 어떤 사실이 믿어졌냐면 셰익스피어가 누구 뭐와 같은? 뭐처럼? 대부분의 플레이와이어스 플레이는 연극이죠? 극작가처럼 of his period 언제? 그 시대의 대부분의 극작가들처럼 셰익스피어가 뭐 하지 않았대? 항상 쓴 건 아니래요. 어떻게? 혼자 쓰질 않아야지 협력이 일어나는 거지. 혼자 쓴 건 아니고 그리고 many of his plays 그의 작품들의 대부분은 considered 고려? 되는 거겠죠. 자, consider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바뀌어갖고 좀 애매하긴 하지만 오형식 동사죠. 그래서 뒤에 목적 보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. 목적 보어가 될 수 있는 건 형용사고요. collaborative 어땠다고 여겨진대? 협력을 했다고 여겨진대요. 협동을 했다고. 혹은 were written 어떻게 됐다고? 다시 쓰여 졌다고 여겨진대. after 뭐한 다음에 그들의 초기의 composition 맨 처음에 만들어내는 거야. 컴포즈가 이제 구성하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곡을 만들어내는 건 작곡하다는 뜻도 있습니다. 최초의 제작 이후에 다시 쓰여졌대요. 협력을 했다라는 거야. 그치? 그 다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뭐였대? 만들었죠? His sketch 뭐를요? 본인의 그림을 individually 같이 한 거구나. 거기서 개별적으로 한 건데 그러나 그것도 결국엔 뭐였어? collaborative 협력했죠? 누구랑? 다른 사람들과. 왜? to add 더하려고 the final detail 더 정교한 세부 사항들을 더하려고 다른 사람들과 콜라보레이트를 하게 됐대요. 됐습니까? 자, 그 다음 다시 A로 가야 되죠.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레오나르도의 예민치인 거지.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시인 거죠. 그의 스케치는 뭐에 대한? 휴먼 에너미 사람을 해부하는 거에 대한 그 스케치는 스케치들은 복수형이 were a collaboration 뭐였대? 였어요. 협동작품이었대요. 누구랑? 몰라도 돼. 얘라. 근데 얘는 누군데? 해부학자 파비아 대학교의 해부학자랑 이 사람이랑 한 같이 한 협력작품이 중요한 거야.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. 뒷말은 그들의 협력작품은 어땠대? 중요했대. 왜 중요했는데? 이것이 Mary's 메리는 결혼하는 건데 이제 같이 합쳐진 거를 메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. 뭐랑 뭐를 합쳐졌기 때문에 예술가랑 과학자가 같이 뭔가 서로 같이 해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됐니? 메리 A 미드비도 가지만 가끔 씁니다. 됐지? 그 다음 이제 C로 가면 되겠지? Similarly 그 다음 누구도 마리 크리의 허스밴드도 어떤 사람인가 봐. 유명한 사람의 남편도 멈췄대. 그 남편이 원래 하던 리서치 뭐를? 연구를. 그리고 조인 참여시켰대. 마리를 자기 스스로를 참여시킨 거야. 그치? 아 남편이 이제 와이프를 한 거죠. In hers 어디 거를? 어디 거에?
hers 누가 어? 그녀의 것이면 그녀의 이제 연구인 거지. 그녀의 연구에다가 메리를 합치켰대. 그래서 그들은 뭐였대? 뭐였대? 협력적으로. 어, 맨초 진행했죠? 협력적으로 진행해서 자, 이 두 문장의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. 볼 땐 간단해요. 그래서 우모하다. 그래서 뭐였대? discover 발견했대요. with you 이게 그 원소교 중에 하나인 거죠. with you를 발견했는데 그 with you는 overturn 뒤집은 거지. 오래된 아이디어를 어디서의 오래된 아이디어? 물리학과 화학의 즉 둘이 같이 해서 뭔가를 만들어냈더니 엄청난 결과들이 일어난다. 이런 여러 가지 예시들이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. 됐쥬? 됐습니까? 내용 이해 돼야 된다. 내용 이해 안 되면 안 돼. 내용 이해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고 나서 디테일 같은 것도 하나씩 챙겨주세요. 됐죠? 이제 여섯 번까지 끝났고 출발으로 넘어갑시다.